안녕하십니까. 서영선의 포토박스입니다. 그동안 사진에 관한 전작책 출판으로 인해 한동안 유튜브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리며 저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집필한 사진에 관한 책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책 내용은 사진 작업에 관한 것이며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동영상 촬영 방법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출판된 책은 전자책으로 책 제목은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픽으로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누어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픽 1,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픽 2로 출판되었습니다.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픽 1에는 사진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사진 작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픽 2에는 건축 사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사진과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책 내용에 대하여 잠깐 소개한다면 우리가 사진을 한다는 것은 보는 작업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진을 배울 때 테크닉에 많은 치중을 합니다. 그러나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테크닉이 우선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보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유튜브에 필요한 동영상 역시 사진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면 보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학을 포함해 모든 예술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사진 역시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며 형식은 삶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포장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그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포장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입니다. 내용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은 제3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제로 하여 작업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들이 세계적인 사진가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제3세계를 살아가는 그들의 비참한 삶 속에서 그들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진 속에는 삶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신락 같은 희망이 없다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지내야 할 올바른 정신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전달하는 포장술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포장술에는 게슈탈트 법칙이 적용됩니다. 게슈탈트 법칙은 사진 속에 들어있는 많은 요소들을 시각적 통일성을 주어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하지 않고 화면 전체를 고루 둘러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형식이란 하나의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진 작업에서 내용과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앞으로 계속 출판될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픽을 통해 많은 사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픽에 실린 사진들은 평소 작업하였던 사진들을 올렸으며 형식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진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사진책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1,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2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자출판사인 이퍼플에서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픽을 검색하시든지 아니면 크몽에서 제1권인 사진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는 길과 제2권 건축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픽이 구독자님들의 사진 작업과 유튜브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책 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